핸드폰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워.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쓰는 사람은 항상 몸에 이 워치를 지니고 있죠. 사실 스마트폰보다 더 자주 접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워치일 거예요. 저도 제 몸에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 SE 혹은 이렇게 잠깐 외도한 갤럭시 워치 4까지 핸드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기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치 7이 나왔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렇게 대여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살짝 언박싱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애플워치 7 패킹이 있습니다. 뭐 패킹은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워치 SE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겉에 비닐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계 줄도 두 개나 더 보내줬어요. 이렇게 비싼 녀석들을 또 이렇게 보내줬네요. 저는 이 블루 알루미늄 케이스로 받았어요. 사이즈는 45mm예요. 이렇게 좀 찢어졌다. 저는 이 애플워치 패킹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이폰은 감흥이 없는데 워치는 뭔가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고 뭔가 열면 안에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결국 스트랩은 세 개가 되었네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잘 활용해 볼 거고 예전에는 비닐 뜯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 봉인실 뜯는 맛이 있어요. 자, 먼저 근데 이게 약간 종이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네요. 좋다. 역시 새거. 게다가 블루 색상 굉장히 깔끔하네요. 예쁜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SE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얘는 블랙이에요. 제가 블랙을 사고 나서 실버 살 거라고 되게 후회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색깔이 있는 게 더 예쁘긴 하네요. 이게 너무 좀 무난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 케이블이 당연히 있고 이게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USB A 타입이 아니고 C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와,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네요. 요즘에 다 C타입 많이 쓰는데 말이죠. 자, 외관을 보면은 뭐 크게 기존 버전과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각 모양의 외관이 뭐 바뀌기가 쉽지는 않죠. 기존과 보면은 물론 이제 크기 차이는 있어요. 사이즈가 다르니까. 뭐가 바뀌었을까? 여기 두 개의 스피커가 하나의 스피커로 바뀌었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진 때문에? 약간 제가 스펙을 찾아보니까 이 둥근 모서리 부분이 네모보다 약간 더 둥글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같은 페이스인데 뭔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이 베젤의 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얘는 3mm인데 얘는 1.7mm로 이 보더라고 하는 요 우리가 흔히 베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 간격이 조금 긴데 얘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이번에 watchOS 8과 그 다음에 7의 만남으로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모듈 듀오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뀌죠. 이런 모듈 듀오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화면 안에서 모든 정보를 좀 볼 수 있어요. 화면이 커지고 베젤이 얇아져서 이게 가능해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옆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은 이 안에서 이런 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머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바꿀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캘린더도 있고요. 뭐 음악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주식도 들어가는군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요즘에 날씨 되게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이런 날씨들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윤곽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게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를 기존과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용도를 돌리면 돌아가면서 숫자가 커지는 게 사용하기에는 되게 무난하고 화면이 커 보여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세계시계도 생겼는데요. 이런 월드타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지금 현재 시간 뭐 이런 세팅들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요. 사실 뭐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은 외국 바이어들이랑 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페이스 워치가 바로 인물 사진을 활용한 워치 페이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물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진을 먼저 추가를 합니다.
자, 우리 아들 사진을 넣을게요. 세 개 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둘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물 사진으로 찍었을 때에 이렇게 배경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이렇게 크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아이가 조금 더 크게, 그다음에 좀 작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아이 사진이 페이스에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좋네요. 제 핸드폰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워.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은 여기 요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이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입니다. 이게 처음에 꺼져 있는데 제가 켰어요. 이게 뭐냐면 손 제스처로 이 워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엄지검지 맞대기에 뭐 크라운 누르기 이런 걸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제스처 활성화를 엄지검지 두 번 누르면은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따닥 누르면 네, 활성화가 되고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그쵸? 크라운 누를 때 그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되게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이게 오른손을 잘 활용 못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 기능도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애플워치가 방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방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산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방수도 중요하지만 방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IP6X 그러니까 6등급의 방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에서 사용할 때 뭐 수영할 때나 비 올 때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방진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변화된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메이저로 바뀐 부분이 충전 부분이에요. 바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솔직히 이제 메이저 워치 말고 이제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용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뭐 기능이 좀 떨어지고 사용 시간을 길게 만들어서 뭐 일주일, 2주까지도 가는데 이런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 하루 이상을 사용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그 사용 시간을 늘리는 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대신 충전 시간을 줄였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기존보다 두 배 빠르게 애플 측에서 제공하는 스펙을 보면은 40분 충전에 85%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전을 해서 뭐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타 유튜버들 보면은 최대 80%까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신 이 조건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7과 동봉된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 SE의 새로운 충전 혹은 애플워치 7의 기존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고속 충전은 안 된다는 점이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워치 7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막 출시가 됐으니까 하나 둘씩 받아서 실사용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확실히 딱 봤을 때 그 화면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기존의 SE나 뭐 5, 6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화면이 좀 넓어졌는데 베젤이 얇은데 이 느낌이 분명히 올 것이며 저는 그 워치페이스에서 그 인물 사진으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사진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게다가 충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그 외에 좀 아쉬운 거는 디자인이 확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 사실은 워치의 디자인이 바뀐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애플로부터 제품을 대여받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도 좀 빌려가지고 지금 실사용 해보고 있는데 빨리 정리해서 특징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